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혼자만? 노래를 잘 하시는 편은 아니었네요. 서로에게 올해 덕담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신인사 한번 가자. 야 가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김동화 신인상 기자 하나만 쓰자! 네. 자 오늘 비밀 연애 스토리는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이죠 김동성 씨가 최근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 재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와 등장하면서 좀 논란이 네. 됐는데요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좀 애청자예요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애청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너무 맞아요 근데 방송 후에 지금 여러 포인트 논란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가 출연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또 심지어 견처와 출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재혼을 앞둔 제3의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출연을 해서 약간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분위기로 이제 약간 훈훈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김동성 씨가 워낙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청자들의 어떤 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조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양육비에 관한 아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김동성 씨가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모 씨와 이혼을 한 게 2018년 12월이었고요. 네? 2019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두 자녀에게 한 명당 150만 원씩 300만 원 양육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처의 폭로로 나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드파더스 라고 이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부모에 대한 어떤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김동성 씨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동성 씨가 어떻게 보면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또 방송 직후에 이 전처가 또 글을 올렸거든요. 어떤 글이죠? 방송에서는 김동성 씨가 본인이 3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대부분이 200만 원 아이들이 양육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하고 싶다라는 뜻까지 밝혔었는데 네. 이 전처는 이걸 이제 반박을 하면서 본인이 기분 좋을 때만 뭐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양육비들이 상당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제는 두 자녀와 본인이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아빠의 이러한 그 여자친구와의 모습이 다시 방송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김동성 씨가 또 했던 멘트 중에 보면은 본인이 방송을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김동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연금? 네. 분명히 나라에서 연금이 나올 텐데 네. 그 연금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전처의 요청으로 결혼생활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가 있었대요. 네. 당시에 이제 연금을 다 포기하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연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앞두고 미지급된 양육비 중에 일부인 천만 원을 지급을 하기도 했었고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와 두 자녀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에 대해서 다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혼란을 느낄 것도 없다 이러면서 좀 다소 억울한 입장을 냈죠. 양육비는요 사실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아이들이 가진 권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응당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힘들었을 때 어렵긴 하지만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구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논란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는 장시호 씨에도 논란이 있었죠. 그 최순실 씨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는 전 최순실, 현 최서원 씨죠. 네, 그렇죠. 네. 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어떤 부적절한 만남, 결혼 생활 도중에 이제 외도를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장시호 씨가 2019년 9월에 그 김동성 씨의 전 처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실제로 어떤 그 패소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분 이제 인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2018년 11월 경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이
2019년 1월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어머니에 대한 청부 사례를 의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여러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 씨의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여성이 당시에 결혼 생활 도중이었는데 이제 김동성 씨 어떻게 만남을 하게 되면서 억대 어떤 선물을 하고 뭐 이후에 친모에 대한 뭐 청부 사례를 의뢰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김동성 씨는 이 혐의에 뭐 가담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됐다는 게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죠. 김동성 씨가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 저랑도 이제 제가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제 카카오톡에 뜨는 걸 보니까 생일이었더라고요. 어제요? 네. 김동성 씨 여자친구가 이제 오늘은 저희 남자 친구인 김동성 씨의 생일이었는데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을 밀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김동성 씨가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김동성 씨의 이제 그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줬고 또 실망도 시켰지만 또다시 그 희망을 주는 것도 김동성 씨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구설과는 별개로 요즘에 SNS 많이 떠들고 있는 짤 중에 하나가 김동성 씨가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빼앗기고 그 다음 경기에서 열받아가지고 초반부터 달려가지고 가는 경기가 있는데 짜릿한가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희망을 가지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런 것처럼 아버지로서 양육비 문제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구정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한 살 더 먹습니다. 아유. 다음 주에 저희가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살 더 먹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